네, 안녕하십니까. BMW만 연달아서 계속 판매 중인 칸슈타인의 원주입니다. 오늘 또 제가 판매해드린 차량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이 차량 벤츠 GLE보다도 더 판매량이 우수하다. 이번 연도만큼은요, 바로 BMW X5 30기 M스포츠입니다. 바로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출고해드린 이 차량 BMW X5 30기 M스포츠고요. 외장 색상은 아시다시피 아틱 그레이 색상, 그리고 내장 색상은 블랙이에요. 네, 이 P2-1 차량과 같은 경우에는 1,09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빠진 옵션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시트가 빠졌는데 다른 시트로 커버가 됐고, 그런 다음에 또 아쉽게도 내장에 있는 통풍 시트가 빠졌습니다. 바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거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시 주행이나 운전자들한테 굉장히 뭐 시행성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키드니 그릴 있잖아. BMW의 독보적인 마크죠. X5도 웅장하네요. 내 생각에는 이게 뭐 X1, X3, 뭐 X4, X5, X6, X7 이렇게 있잖아. 이게 키드니 그릴의 크기가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조금 더 커지는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여기 전면부에도 BMW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이트 색상에 예전에 내가 출고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이거 매칭이 잘 안 됐었어.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틱 그레이 색상이잖아. 이게 색상으로도 굉장히 조화롭다. 개인적으로 X5 3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외장상 블랙 아니면 이렇게 아티클레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고, 물론 개개인마다 취향차는 다르다. 그런 다음에 전면부 바로 가보시죠. 아, 측면부죠. 네, 측면부를 보게 되시면은 쿠페형이 아니잖아요.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C필로 떨어진 라인은 없어요. 조필이는 쿠페형이 좋아, 그냥 일반형 SUV가 좋아? 쿠페형. 쿠페형이지. 나도 쿠페형을 더 좋아해. 근데 BMW를 보다 보면은 일반형이 조금 더 이쁜 느낌? 벤츠는 쿠페형이 이쁘지만 BMW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조금 더 멋스럽다. 그런 다음에 1억 원이 넘는 차니까 소프트 크루징 도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않을까요? 있어야지 않을까요? 한번. 없습니다. 없네요. 네, 휠 보게 되시면 21인치 와이스포크 휠, BMW의 트레이드마크 휠이죠. 그런데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 안이 박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후면부에서는 역시나 디자인적으로는 벤츠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벤츠의 GLE 모델이랑 비교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BMW가. 근데 이 뒤태만큼은 벤츠는 조금 못생겼어. 일반형 SUV는 쿠페형은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뒤태가 조금 더 디자인이 멋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치? 내 생각에도 이거는 BMW의 압승인 것 같아요. 조필인 트렁크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손으로 눌러서? 아, 너무 식상하잖아. 네, 두 번 했어. 이게 트렁크 킥모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킥모션으로 트렁크를 열려면은 여기 정 가운데 이 부분을 딱 한 번만 조금만 차도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조피디가 봤을 때 딱 어때, 적재 공간이? 엄청 넓죠. 그치?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은 패밀리카의 뭐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열 폴딩하고 요새 유행하는 차박 캠핑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트렁크는 골프백 기준으로 3개, 4개 이 정도. 그런 다음에 뭐 각종 짐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느낌. 온라인 바로 실내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내에서는 그냥 바로 시동부터 켜볼게요. 오.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소리가 어때 보여? 조용해요. 조용해? 네. 디젤 소리가 나는데? 뭐 이 정도면
그치,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다음에 이게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좌석 뭐 전부 다 열선 시트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 뭐 HUD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죠. 뭐 BMW다 보니까요. 벤츠보다는 옵션적으로 확실히 많다. 그다음에 위를 지금 봤는데 역시 X5의 개방성, 파노라마 솔루프는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열이 왔는데 쿠페형보다 확실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제 키가 180인데도 이렇게 역시나 페미니카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포존 에어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공조 시스템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 선블라이저도 있네요. 이게 있으면 뭐가 좋아? 햇빛 차단? 비가 될 수 있어.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출고해드린 이 차량 BMW X5 30D M 스포츠 모델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재고가 엄청나게 많고 뭐 할인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지금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만 할인은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다. 뭔 말인지 알죠? 다양한 세상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확실하고 재밌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은 누구한테 연락 준다고? 그죠? 카인슈타인에게 연락 주시면 그 이름에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할 거요. 아직도 이 차량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카인슈타인 리스와 렌트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점 모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가볼까? 오늘 금요일이잖아. 네. 조필이 오늘 끝나고 뭐해? 놀러 가야죠. 어디 놀러 가? 술 마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그래서 커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